자, 일곱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제 소비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등으로 내수시장은 업종 불문, 불황에 진입할 겁니다. 자영업은 자본 투자에 자기 노동, 무한 투자입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인구가 감소하는 건 좋은 게 없죠. 왜냐?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니까. 젊은 사람은 없는데 나이 든 사람은 많고.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소비 능력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그럼 젊은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돈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이 글글 같은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느껴지는 게 보통 사람이 돈을 썼다고 치면 쇼핑백이나 뭔가 이제 포장된 거 있죠, 비닐. 뭔가 물건을 사들고 나왔으면 뭔가 들고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건물에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했다는 겁니다. 아이 쇼핑만 했다는 거죠. 그런 분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사실 좀 경기가 안 좋긴 하죠. 거의 모든 분야에 안 좋아요. 백화점 가봐도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많이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싼 것만 찾습니다. 그냥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경만 할 뿐, 실제 구매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이 더 싸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요즘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 뭐, 일단, 물가에 대한 부담 많이 느끼면서, 좀돈 쓰는 거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재방송을 보는 분도 그렇고. 사실 밖에서 먹는 게 좀, 부담됩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김밥 먹었는데, 김밥 한 장에 3,500원 하더라고요. 지방인데도. 서울 얼마나 할까 싶었습니다. 서울 비싼 데는 한 줄에 한 5,000원 하지 않을까? 김밥인데요, 한 줄에 5,000원. 김밥이 무슨 뭐, 안에 뭐,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만약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뭐, 김밥 한 장에 5,000원 해봐야 먹겠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돈을 제대로 버는 분들, 좀 여유 있게 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거기다 돈이 모아놓은 게 없다 보니까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아마 배달 코스가 좀 감소하고, 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음식을 사 먹는 분들이 좀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누가 피해 보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울상인 분들이 이 자영업자분들이에요. 가장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왜냐? 이 자영업 경쟁자는 많은데 음식을 먹겠다고 이제 전화 주문 넣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나마 좀 장사가 잘 되는 곳 같은 게 살아남겠지만 애매한 곳 아니면 안 되는 곳은 살아나기 힘들겠죠. 길거리 돌아다녀 봐도 장사가 잘 된다고 느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뿐, 막상 이게 매출로 집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그런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장사를 할때 목이라는 게 중요했잖아. 이제 목이라는 개념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 보통 좋은 자리가 권리금이나 임대료 비싸잖아요. 보통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아닙니까? 네, 목인데, 물론 지금도 목이 중요하긴 한데 절대적인 파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좋은 상권, 좋은 자리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왜 서울 같은 데 보더라도 좋은 상권이 어디예요? 명동, 압구정, 신촌, 이대 이쪽 아닙니까? 근데 이쪽 상권이 붕괴되고 있죠. 목이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은 많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젊은 사람 호주머니가 비어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신 분도 알 거예요. 밖에 파는 음식 비싸요. 굉장히 비싸. 그렇다고 서울 사람들이 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나갈 때 많은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한가롭게 밖에 나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다거나 사 먹기 부담돼요. 그렇다고 그 자영업자분들이 음식을 싸게 팔 수는 없어요. 왜냐? 싸게 팔아버리면 임대료 유지가 안 돼. 왜냐? 나는 여기 목이 좋은 줄 알고 권리금하고 임대료 비싸게 치러가지고 들어왔는데 싸게 팔면 타산이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점점 요즘에는 뭐 목이 좋다가 무조건 잘린다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눈에 띄게 뭐 상권 같은 게좀 붕괴되고, 이제 사라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점포가 비어 있어도 바로 안 들어와요. 이게 보면 상권이 안 좋은데 점포가 비어 있는 게 상권이 좋은데 점포가 비어 있는데 몇 달째 안 들어오는 것도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시기에 들어와 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분들 많이 폐업하면서 배달 쪽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이게. 배달 라이더분들도 이제 큰돈 번다. 수익 괜찮다, 이런 말을 못 해요. 물론 이 와중에 잘 버는 분도 있지만, 확실히 요즘에 보면, 이 배달업계 고인물분들도 힘들다는 말을 하십니다. 고인물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처음 시작한 분들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 아니,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시켜 먹어야 배달 라이더 돈 버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시켜 먹으면 그분들 뭐 손가락 빠는 거죠. 근데 지금 시켜 먹기가 좀 그래. 배달 음식 많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부터는 아마 배달 콜이 좀 예전에 비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좀 소수 잘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남겠지만 애매한 분들이 있죠. 아니면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은 좀 버티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업계는 벌써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배달원은 계속 유입됩니다. 직장인들 희망퇴직으로 퇴사했는데 쿠팡 물류도 티오 꽉 차서 배달하러 옵니다. 택시도 초기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배달하러 옵니다. 배달만 느는 게 아니라 배달 장사하려는 자영업자들도 몰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안 좋아. 특히 배달 라이더 분들이 이제는 돈 많이 번다 큰 소리 뻥뻥 못 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버렸어. 보통 배달 일 한다고 하면 보통 전업 배달러들이 많았다며. 보통 전업을 하시는 분들. 이게 본업인 분들 많았는데. 이게 애매해진 게 뭐냐면 요즘에는 부업 배달러들이 더 많이 생겼어. 부업 배달러. 배달 라이더분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 일반 자전거, 전기 자전거, 퀵보드, 자동차, 도보까지 다 생겼어요. 웬만한 사람도 다 뛰어들어. 뭐 취업 준비생, 여대생, 아니면 뭐 주부, 나이 드신 이제 중년 아저씨들 다 뛰어듭니다 이게. 예. 왜냐, 이 배달의 장점이 뭐예요? 어플만 까면 누구도 다할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냐 단점이에요. 그동안 이제 배달 라이더들의 어떤 이 여기 오토바이로만 한정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 지금 사람들이 이제 푼돈이나 벌겠다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용돈벌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운동 삼아서 하려는 분들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배달이 굉장히 치여졌습니다. 그리고 배달 단가도 예전에 비해서 크게 안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도 이제 좀 실감을 할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굉장히 치열하다. 쉽지 않다. 배달원은 계속 유입됩니다. 계속 유입되겠죠. 왜냐하면 뭐 배달하시던 분들이 보통 자기 본업이 잘 되면 괜찮겠지만 지금 안 되는 분도 많잖아요, 이게. 직장에는 희망퇴직으로 퇴사했는데 쿠팡 물류도 티어 꽉 차서 배달하러 옵니다. 사실 이 쿠팡이 일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노동강도 세지만 일하는 것에 비해서 돈이 작잖아 이게. 사실 이런 쪽 몰린다는 게안 좋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런 일은 절대 고정으로 하면 안 돼요.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몸을 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하는데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을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9시가 일한다 하더라도 왕복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12시간, 13시간 됩니다. 그럼 반나절 넘어가요. 그렇다고 막 정말 큰 돈을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얼추 계산해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못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장에 생산직 일하는 게더 낫다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생산직이 덜 힘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오히려 있잖아요. 월급을 그 정도 받기에는 쿠팡보다는 공장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공장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유지 아니야? 이렇게 뭘 하겠죠. 근데 쿠팡 물리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비효율적이에요, 저게. 보통 이제 물리센터가 시 외곽에 있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밤늦게 하는 거고. 그 문제가 뭐냐, 쿠팡 물류가 일이 고정적으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이 있다가 없다 그래요. 이거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나를 불러주다가, 계속 지원해야 돼, 저게. 가만히 있으면 안 불러줘요. 계속 쿠팡 저거 이제 지원해야 될 겁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점점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내가 빨리 지원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요, 이게. 손가락 빨아야 돼. 보통 저 쿠팡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돈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쿠팡 신청했는데 자리 꽉 차가지고 지원 못하게 되면 그건 난감하단 말이야, 이게.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게. 원래 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택배 물류도 하는 사람만 하고 배달도 하는 사람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뛰어든다. 웬만한 사람 다 뛰어든다. 앞으로 더 뛰어들겠죠, 이게. 문제는 줄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고 뭐 임금이 올라가냐?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배달로 이게 좀큰돈 모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 단단히 하시고 앞으로 상황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좀돈 씀씀이 같은 거 줄이시고 미래 대비 탄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